여러분, 이 잡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네, 이 암호 같은 활자에 숨겨진 비밀 제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트로 보고 오실게요. Stay tuned!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멋진 금속 활자를 사진에 담고 있는 이 잡지의 매력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 이 잡지 모닝카메라는 잡지는요, 짜잔, Excellence in Flight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항공에서 나오는 기내 잡지예요. 대한항공 타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잡지의 진짜 매력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요, 저는 대한항공과 한진그룹과 아무 관련이 없고요, 아무런 협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잡지가 무가지예요. 네, 누구나 다 공짜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이 잡지를 알게 됐고, 이 잡지가 담고 있는 진짜 매력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닝카메라는 잡지는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재, 그리고 뭐 음식, 그리고 관광지 이런 것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소개하는 한국어로 된 잡지는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이 모닝캄의 특별한 점은 바로 이 짠, 옆에 보이시나요? 영문 번역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문 번역이 그냥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번 이상 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벌하고 재벌하고 또 검수하고, 근데 검수를 마지막에 굉장히 영문학에 권위가 있는 분이 하셨거나 원어민 중에서도 굉장히 영문학 쪽에 전문가이신 분들이 하신 것 같은, 이 잡지를 만드신 분들이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 아시죠? 금속 활자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 장인, 명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승려 백운 화상이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블라블라블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영어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으로 해도 어려운데 이걸 영어로 정확하게 옮기려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야겠습니까? 이런 번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고, 무엇보다 저는 이 책을 한국의 진짜 아름다운 멋, 맛, 그리고 문화, 색깔,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이 모닝카메라 잡지를 조금 더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를 한 편씩 여기 나오는데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게 2014년 11월 판이라서 11월에 맞는 시가 이렇게 골라서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만추. 가을이 가면 나무 제 잎 홀로 떨어뜨려 호수에 내던진다지. They say that as autumn passes, the trees release their lonely leaves. 영문 번역이 이렇게 수려한 영문 번역이 같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제 유튜브 채널에 아름다운 음악과 멋진 사진과 함께 이 시를 녹음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더 많이 알고 싶은 외국인 분들한테도 정말 정말 좋은 텍스트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 땀 한 땀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클레어의 이 시 낭송 채널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클레어에게 무지무지 무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Stay tuned!